갬성 오셜로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유지태 이영애 주연 2001년도 작이죠. 봄날은 간다 라는 영화의 OST 곡입니다. 토마스 프리드만의 늦어서 고마워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역사상 가장 거대한 변화의 순간이 온다. 겁먹지 말고 후퇴하지 말고 잠시 멈춰서 생각하라. 지금 이제 거대한 변화의 시기가 도래했죠. 가까이는 포스트 코로나로부터 AI 인공지능이 이르기까지 굉장히 거대한 변화가 돌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겁먹지는 말아야 돼. 토마스 프리드먼은 또 이런 책을 씁니다. 손에서 머리로 그리고 가슴으로라는 책을 쓰죠. 그 내용은 1차 시대에는 농업과 또 제조 이런 손으로 하는 일이었고 또 2차 시대에는 머리로 하는 일, 즉 서비스업 이런 것들, 그리고 특히 화이트 칼라 이런 서비스업들이었죠. 그러나 이제 3차적인 것은 모든 일자리들이 AI 인공지능이 대체되어지고 결국 가슴에서 가슴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가슴, 갬성이 결국은 살아남는다. 최근 미국에서 가장 널리 퍼진 질병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심장질환도 중풍도 암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립감이었죠. 그러나 이런 거대한 변화 앞에 우리가 무조건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토마스 프리드만 이렇게 덧붙입니다. 가장 낙관과 긍정의 힘으로 이 변화의 순간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허용하라 라고 했죠.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바로 오늘 해라.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해라.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것과 열정을 가지고 오늘을 마주한다면 바로 미래도 이 오쇼TV를 구독하는, 시청하는 여러분들의 것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변화의 흐름에서 한 가지 작은 선택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드론인데요. 최근에 드론 국가 자격증을 준비를 해보면서 드론이 굉장히 4차
산업시대에 굉장히 유용한 것이다. 물론 저는 뭐 기계를 다루는 걸 그렇게 썩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가끔씩 일주일에 한 번씩 산처럼 보이는 그곳에서 드론을 만지는 재미도 소소합니다.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이고 어떻게 보면 귀찮은 일이지만,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묵묵히 오늘 하루를 이 일에 매진을 해보는 거죠. 오셔TV 여러분들과 함께 이러한 미래에 대한 변화를 두려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한번 받아들여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론에 대한 부분들, 제가 교육받고 또 느꼈던 또 그런 것을 간단한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잠시 그 부분을 시청하시죠. 오늘 제가 드론 교육을 처음 받는 날입니다. 굉장히 날씨가 오늘 폭염인데 한번 이 드론 교육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교육이 진행될 장소입니다. 이렇게 넓은 곳에 있고요. 여기는 지금 성남에 와 있습니다. 밴드가 안 해.